자, 첫 번째 아이템은 윤석열 총장 오늘 아침 새벽 4시에 뭔가 결론이 나왔다는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어요. 네.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건 너무 경진 게 아닙니까? 아니 판사를 사찰을 하고 네. 정말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한 이 검찰총장한테 정직 2개월이라니 너무 경징계를 내렸다. 새벽 4시까지 징계위원분들 너무 고생하셨다 말씀드립니다. 반어법 풍자신데? 그러니까 이게 뭐 6개인가 처음에 했다가 인정된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징계위에서 판사 사찰하고 이제 채널A 그 수사에 이제 뭐 개입하고 어떤 변호사님이 이제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살인죄를 인정하는데 벌금 500만 원 때렸다. 이 앞뒤가 안 맞는다. 아, 우리는 코드가 맞는 것 같아. 그런 이제 의미인 것 같아요. 요 그대로라고 하면은 코드 뭐 맞으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해임 파면 해가지고 그렇죠. 뭐 형사처벌 해야 될 건데. 너무 왜 그럼 이게 정직 2개월이냐. 그리고 한 얼마 전부터 정직이다. 쭉 받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 준다라는 명분도 지키고 그래도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 한 2개월 정도 해서 공수처 출범할 때까지 식물총장 만들어서 나머지 권력을 향한 수사는 2개월 후에 공수처에서 다 가져와서 한다. 나머지 7월 23일이죠 임기가? 24일인가 23일. 네. 그때까지 식물총장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실장님은 꼼수라고 보세요? 묘수라고 보세요? 그 뭐 한 사람들은 묘수라고 보는데 받아들인 사람들은 꼼수라고 보는 게 아닌가 싶네요. 원래 해임에서 뭐 6개월 정직으로 갔다가 아니다 한 3개월 좀 할 것 같다 그랬는데 결국 2개월로 왔어요? 그러니까요. 2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월 지나면 복귀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시점이 2월. 2월. 그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순간부터 스타트가 그러니까 되지 않습니까? 2월 그것도 중순. 아니래. 그거 아니에요? 재가를 해가지고 그 문서 있잖아요. 아, 나는 그걸 본인한테 이렇게 그걸 본인한테 딱 송달해야 된대. 그때부터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예요. 며칠 상관일 거 아니에요? 네. 뭐 대략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한 12월 말이면 설 끝나고 2월 말이면 네, 설 끝나고 복귀. 그럼 뭐 2월 말이면 복귀해서 그때 되면 4월에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4월 7일에? 4월 7일입니다. 그럼 또 그 한바탕 그 소동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안 받아들일 정도의 일단은 이러한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까요? 해임은 너무 과하다. 하지만 징계 두 달? 아, 이것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할 만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추측돼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총장은 법적으로 이제 뭐 하겠다, 뭐 가처분 신청 막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그럼 윤석열 총장이 정직이면은 조남관 대검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잖아요. 그렇죠. 규정상. 지금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보기에는 조남관 이 차장의 이 지금 업무 지위가 되게 불만이 많잖아요. 적진에 투항한 네, 사람이죠. 얼마 전에도 보면은 뭐 검찰총장 입김이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몇일을 인사를 할 것이냐 두 달 동안에 하죠. 1월달에 그러니까, 검찰 정기 인사 때 그러니까 그 대검차장을 이제 인사하고 또 그럼 또 누가 될 거냐.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지금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지검의 이제 원전 수사라든지 그쪽의 수사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거냐. 아니, 하던 그러니까 대로 이거에 해요. 따라 가지고 원전 수사예요? 문건 파기 수사 아니에요? 뭐 하여튼 원전 관련 문건 파기 수사. 예. 그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또 검찰 내부에 이제 좀 반발.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다 끝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권 생각에는 어쨌든 공수처법도 처리하고 징계도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민생입니다. 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잘 넘어가지가 스테이지가 전환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성대모사 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너무 억지와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 그것도 잃었고요. 어쨌든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었다. 축구 경기를 해요. 한일전을 합니다. 심판위원장, 부위원장, 주심, 부심 다 일본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하는 경기가 되겠습니까? 일본 사람으로 비유라니까. 뭐 그냥 제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적절했으면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다른 나라랑 비교해야지. 그 해필이면 일본을 갔다 오지. 죄송합니다. 그렇다 제가 친일파는 아닙니다. 취지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는데 박맹린 교수, 네. 연세대학교 지금 교수인데요. 박맹린 교수의 칼럼을 보니까 징계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고 결국은 대통령이 헌법의 임면권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면직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너무 궁금해요. 네. 소장님. 진짜 네. 왜 국회에서 여당이 탄핵을 절차를 안 밟았어요? 아, 현직 타짜들이 알지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정말로. 왜 안 해요? 아, 저보고 말씀하셨어요? 그 뭐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 뭐 이런 거 지금 발의돼 있잖아요. 1년 있다가 1년 전에 이제 사표 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과하다고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탄핵은 과하다고 보겠죠. 과하다고 네. 왜? 그 쫓아내는 건 과한 게 아닌가? 아 그거는 절차적 정당성과 이제 공정성을 이렇게 하는 거고 탄핵이라는 것은 이제 아니 탄핵을 하는 게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징계위원회 자체가 정치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라고 많은 계속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을 자꾸 그냥 어떤 징계위원회 차원의 형식적인 법률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징계위원회 징계 사유들이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언론사 사주를 만난 거는 이거는 뭐 무혐의인가? 아니면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사유는 되는데 미흡하다. 불문에 묻힌다. 아, 불문. 미흡하다 말하자면 이런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JTBC니까 봐준 거 아니야? 만약 채널A나 TV조선 사주 만난 게 이 징계 사유에 들어갔으면은 봐줬을까? 아 자꾸 이러한 의구심이 들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이런 논평을 하던데요. 박근혜 정부 때는 안기부 국정원이 뒷조사해가지고 정보를 언론사에 흘려가지고 총장 쫓아냈는데 지금 그래도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소장님 아니, 탄핵당한 정권하고 왜 자꾸 비교합니까? 제가 그런 게 그런 시각이 있다고 그래서 네. 투명하게 징계 절차를 밟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문제냐? 안 투명해. 그 박근혜 정부 때 최동욱 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혼외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국정원에서 처음 신발된 거 아닙니까? 이분이 재판 갔을 때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서초동의 식당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그 아들의 이름하고 학교 다니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딱 그래서 조사해봤다. 근데 어느 식당이고 어느 날짜인지는 기억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좀 다르지만은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이제 법무부에다가 그걸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그 저 뭐야 판단 사찰 문건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보자는 보호해야 된다. 근데 이제 뭐 심재철 검찰국장이 준 거 아니냐 다들 그러는데 뭐 제보자는 보호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이 제보자가 혹시 이제 검찰총장 대행이 되시지 않을까. 재밌는 얘기였죠. 근데 어쨌든 결론이 그렇게 가버리네. 이게 참 편향적이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 분들 네 분이 모여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분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과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당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일부 언론이나 정당이 요새 보면 국민의힘이 그런 건 잘하고 있는 게 그 말씀은 잘 공식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전 굳이 이거를 약간 비판할 거리도 많은데 출신? 특정 출신 뭐 네 명이 뭐 그런 말 굳이 해야 되는가 안 할게요. 싶어요. 속기력에서 지워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이제 우리가 뭐 명색이 타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이제 좀 짚어보려면 과거에 어땠었나를 볼 수 있는데 2013년 12월 30일이더라고요. 당시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직을 먹은 게. 정직 2범이네 그럼. 네. 그때 이제 3개월로 올라갔다가 1개월이 됐어요. 최종적으로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이었어요. 그 뒤에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이 그 이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이지 않습니까? 징계 사유가 3개가 있었는데 2개는 그거예요. 뭐 지검장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했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재산 신고할 때 5억을 불려가지고 신고했다. 뭐 이제 이거였는데. 불려서 한 것도 글리죠. 그게 그러니까 뭐 빚이 있는데 빚을 계산은 안 하고 했다. 저도
재산 불려서 했다라고 그 그렇게 처벌받은 건 그때 처음 보고 그 이후로도 못 봤는데. 참 나쁜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검사는 고검을 떠돌았어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 징계뿐만 아니라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거 처리를 잘 해가지고 국무총리도 되고 또 한때 이제 대권주자 1위도 되고. 그럼 지금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장은 아니었지만은 대표를 지냈던 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윤석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추미애 장관이요. 이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중에 부동의 3위입니다. 네. 그렇구나. 부동의 3위. 아니 전망하는 게 타짜라면서 전망은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윤석열의 인생행보 그 이후에 황교안의 인생행보 두 가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네. 앞으로는 이제 윤석열과 추미애 이제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 또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에게 편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편. 예. 네. 그러니까 오군. 예. 네. 어쨌든 정치는 내 편 많이 만들어가는 게 정치 제일 좋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억울해서. 오라서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편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지율이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석열의 편이 늘어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현 정부의 이 징계 조치와 관련이나 또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관련해서 실망한 지식인들은 상당히 좀 네.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닌다는 얘기를 제 주변에서도 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니죠. 오르신 말씀입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과하셨잖아요. 네. 저도 저 전체 문장을 다 읽어봤는데 상당히 이 사과의 수위가 높더만요. 감성적으로 잘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 문장으로 그 사과문은 압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이렇게 간결하게. 더 달면 안 돼요. 그럼요. 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지. 네. 저희가 뭐 이랬고 저랬고 그쵸. 뭐 사실은 뭐 요런 일도 있었지만 뭐 잘못했어 이거 아니고 우리만 잘못한 거 아니고요. 네. 쟤들도 잘못했고 이런 깔끔하게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그 반발이 있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현 정부의 문제점도 지적할 거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싹 빠졌잖아요. 잘한 것 같아요.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네, 살짝. 그 앞에 한 일주일 단간의 흐름이 전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처음에 이제 사과한다고 했다가 지금 무슨 사과냐 해서 밀어놨을 때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김문수 지사, 뭐 홍준표 의원 또 이재호 뭐 이런 분들이 뭐 무슨 투쟁체를 꾸렸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의 조기 종식. 근데 거기에 힘이 실리지가 않았어요. 뭐 안철수 대표 같은 사람 처음에 이름 올랐다고 무슨 소리냐 나 아니다라고 빠지고 그쪽은 약해지고 그리고 필리버스터 처음에 민주당은 이거 뭐 동력이나 있겠냐 존중한다 하라라고 했는데 초선 의원 58명이 나서가지고 힘이 꽤 붙었잖아요. 결국 민주당이 또 힘으로 그거를 종료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야권에서 강성 보수의 기세는 꺾이고 초선 의원 58명은 김종인 위원장하고 좀 비슷한 궤잖아요. 그쪽은 힘이 붙고 이 사과를 단행하게 되는 데까지 흐름들이 이게 뭐 김종인 위원장이 판을 짰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힘이 붙는 쪽으로 갔다는 거죠. 아니 왜 붙었냐면 사과하는 게 옳고 맞으니까 힘이 붙는 거죠. 왜 사과해? 라고 했으면 이게 힘이 붙었겠어요? 아니, 그 비판하는 사람들 말을 빗대사자면 맞은 사람이 왜 사과를 하냐고 그러는 거 누구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은 사람이 때린 놈한테 사과하는 근데 이 사과의 대상은 국민이에요. 그럼요.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건 잘못된 인식인 것 같고요. 그분은 인식이 좀 독특하시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 가지고 뭐 국민의힘이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어. 사과하는 게 잘못됐어라고 하는 분들은 개별적이에요. 몇 명이 안 돼요. 소수. 근데 사과 잘했어라고 하는 것 분들은 조직화가 돼 있더라고요. 특히 초선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초선한테 찍히면은 중진 의원들 아무것도 못해요. 초선 의원 몇 명이 지금 집단적으로 사과 잘했습니다라고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이 흐름이 쭉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때가 되면 또 한 번, 두 번, 열 번, 백 번이라도 계속해서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해라. 지금 그 조직책에 대해서 이제 뭐 바꾼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로 바로 이어지겠죠. 예컨대 민경욱 전 의원 같은 분은 오랜만에 제가 TV에서 봤는데 미국 가가지고
미 대선은 부정선거다. 트럼프 지지자들 시위하는데 같이 하고 계시던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 사과의 흐름에 이어가지고. 글로벌한 인물이 되셨네. 그렇게 돼야죠. 그 이선희 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사과문을 놓고 네 분을 보면 진정성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딱 그 정도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더 붙여 말씀드리면 이걸로 끝이 아닐 거예요. 시작일 거예요. 우리 윤태곤 실장님 얘기하셨듯이 다른 조치들이 벌어질 것이고 이제 지도부만 모여서 어제 사과했잖아요. 이제 의원들 대다수가 모여서 사과하는 모습 보일 겁니다. 그냥 네. 관심 한번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1470번 쓰시는 분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당사자들이 사과하지 않는 사과는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고 위헌 행위를 하는 듯 사과와 반성을 반복하며 국민을 속이는 버릇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셨는데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과문에도 있습니다만 진정한 사과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개조하고 인적청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달라졌다고 믿을 텐데 진짜 사과라고 믿을 텐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어쨌든 지금 당에 여러 가지 당협위원장들을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지난 주말에 어느 정도 좀 결론이 났어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과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것을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그리고 서울 부산시장 공천 거기에서 약간 바로미터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공천에서 네, 조금 뭐 이렇게 개혁적인 인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국민의힘 구성원들 힘을 실어주느냐, 와 우리 투쟁이다 뭐 이런 쪽으로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 그 그걸로 판단하겠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시장 후보의 김근식 전 교수 뭐 한다고 그러던데 네. 그 팩트예요? 팩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근식 교수가 부정을 안 하고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이런 권유를 받았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썼거든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여러 후보 중에 한 명에 여러 후보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나와서 많이 경쟁해서 국민의 관심을 끌자라는 차원 같고요. 개혁 공천은 못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 그 여야 해가지고 경쟁률 조사를 했잖아요. 경쟁력. 박영준 의원이 월등하게 앞서는 걸 나왔잖아요. 저렇게 가버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공천은. 이현주 전 의원보다는 개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건 이미지가. 이현주 파마 발언 중재해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윤태곤 실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